예, 지금 처음 뵙겠습니다. 아, 몇 년 전에 공황장애로 사실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못 왔는데요. 오늘 한 3년, 4년 만에 오게 돼가지고, 조금은 지금, 이게 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또 저 언제 NH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NH 그게 나쁜 그 조직은 아닙니다. 잠깐 좀 설명하자면, 한 250만 세대까지 임대학파로 짓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해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 건물 옥상에 남는 땅에다가 만들어진 작은 오두막입니다. 지금 이게 기존의 3층 건물이고요. 1층, 이 건물초 1층에 지금 이제 사무실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또 흑안이신데, 제가 같이 공부하는 학습 공동체에서 같이 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 이제 집에 가기 싫다. 마누라도 보고 싶고, 애도 보고 싶고, 자기만의 공간 좀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건물 위에다가, 이분이 이제 국선도 하시거든요. 국선도 하고, 이제 그 하나 같이 공부하시는데, 하나 고전 있는 그 공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밤에는 저희 같이 하는 학습 공동체에 그 고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름은 제가 이제 강제정사라고 그랬는데요. 강제는 그분이 이제 호입니다. 강제가 이제 강자가 논어 자료편에, 저기 강의 목률 건인이라고, 강하고 굳세고, 약간 질박하고 은울한 것이 인에 가깝다라는 이제 공자 말씀이신데, 그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컨셉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저는 굳세면서도 온울하고 그리고 좀 질박한 그런 분위기였고, 또 정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 정사라는 게 공부하는 곳, 그러니까 자기가 배움을 베푸는 공간이기도 하고 자기 이제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일상적인 밑에서 뭐 아웅다웅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공간에서 약간 또 다른 일상, 자기의 어떤 내면 성찰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는 개개의 끊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라는 어떤 그런 학습 공동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 건물은 원래 이 위층에다가 이 위에다가 아, 또 넘어갔는데 거기 지금 2008m 가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바깥을 보이는 걸 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그 이제 그 뭐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공간을 계획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간이 위다 보니까 눈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한 끝에 거기 목조 결구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인천제주소에서 커팅 시스템으로 다 결구를 만들어 와서 올려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한 14일 2주 정도를 공사 생각했는데 한 17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가부분을 아니는 부분 때문에 좀 걸렸는데, 그리고 제로 같은 부분도 좀 질박한 질을 쓰기 위해서 일상적인 합판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저 보시다시피 위에 지금 그 공 사람이 들고 올라가 있죠. 지금 지붕이 합판입니다. 지붕도.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또 이제 항의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나중에 지금 아파트 살고 계시지만은,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이 부분을 들어서 해체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랑채로 쓸 요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그 건너편에 보이는 두 동이, 그러니까 두 칸은 이제 강론하는 공간이고 중간 공간이 이제 그 다실이고 이쪽은 이제 쉬는 침소고 그 다음이 이제 부엌이고 그 다음이 이제 화장실과 샤워실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중간에 마당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어졌는데 아까 그 공사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저도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구를 짜다 보니까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그 가장 좀, 좀 아쉽다면은 한 14일보다 좀 더 빨리 한 일주일 정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에도 거기 아까 누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남는 땅, 자투리 땅 같은 데다가 그런 비움의 공동체. 아까 말 얘기하셨는데 말이 오래된 말들,